오늘 또 베라크루즈. 예. 09년 15만 키로. 예. 찾아보니 변속 쇼크가 있다 해가지고. 아이고, 아이씨, 그럼. 아, 죄송합니다. 응. 변속 쇼크가 있다 해가지고. 저기 잡힐란가 했는데, 잡히겠네. 느낌은 잡히겠어. 느낌만. 될지 안 될지는 바꿔봐야 돼. 미션 오일이 상태가 안 좋아. 미션 오일이 상태가 안 좋은 차들이 변속 오일 갈아넣으면 쇼크 잡힌 차가 있습니다. 그게 뭐 100%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한 50대 50. 차가 튀어요 해가지고 변속 오일 갈아놨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하는 사람들 있어. 네, 차 바꿔보면 있습니다. 네, 그런 경험들도 많이 해봤고 그래가지고 미션 오일 교환차 왔거든요. 그래서 순환식으로, 시동은 안 그렇습니다. 순환식으로 딱 교환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, 네. 네, 아까 전에 그 장비 설치한다고 밑에 보니까, 아우, 미션을 안 좋네. 와이프분이 한 레이싱 하신답니다. 자, 운전 잘 하신답니다. 그러니까 좀 밟으시는 거. 근데 밟으면 되게 더 나은데, 시내발에 하는 것보다 고속주행 하는 게 변속 오일이, 수명이 더 좋습니다. 시내발이보다. 고속주행. 그래서 한번 교환해보고 나아지겠나 싶은데 해봐야겠지. 정확하게는 뭐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미션 오일을 한 번씩 교환하시는 게 맞습니다. 그 아이신 미션들이 파워텍보다 금액이 비쌉니다. 금액이 비싸. 그렇기 때문에 수리하는 것도 비싸고 또 이 차는 사륜입니다. 사륜이면 또 뒤에 들어가는 조인트 기어 있지 않습니까? 조인트 기어. 그게 한 번씩 뭉그러진다고. 그래서 그거 미션 내렸다면 그거 수리해야 된다. 그럼 그것도 좀 추가되지. 네. 그래서 오일이라고 100%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래도 미션 오일 잘 갈아나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0년 된 제 차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제 차는 엔진, 미션, 대우, 브란자 다 지급니다. 네. 이래 말씀드리면 니는 정비사니까 니가 한대 절대 안 합니다. 절대. 100% 찾아보는데 그 얘기하면 정비사니까 할까요? 하면서 안 합니다. 자기 차 안 합니다. 잘 안 하랍니다. 근데 오일은 딱딱 깔아줬지. 그래서 지금도 문제없이 잘 타고 있는데 언제 또 고향 앞으로 보낼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미션을 한번 교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태가 아직까지 09년생인데도 엔진 상태는 까랑까랑하게 좋네.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실랍니까?